이 프로그램 제의가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았고 제가 살아있을 때 좀 더 뭔가 좀 좋은 일을 해보고 싶다. 예.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걸 잘하니까 그걸로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까지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지금 진단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바뀔 모습 생각하니까 제가 심장이 두근두근하네요. 와, 오늘 여기 너무 좋네요. 네. 자연과 함께. 네. 좀 들어오는 입구부터 어머니 좀 힐링되지 않게? 네. 그쵸? 너무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날씨도 좋고, 새도 네. 울고. 네. 네. 오늘 어머니 충분히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네. 기대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힐링 코스는요. 바로 도자기 공방입니다. 박수! 자, 이거 도자기 공방의 문혜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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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 오늘 어머님을 위해서 네. 첫 번째 코스가 네. 도자기 공방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도자기를 만들 수 우선은 있는지. 우선은 여기에 처음으로 이제 접하시는 장르라서 네. 그냥 편안하게 단순하게 네. 그렇게 제가 지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물로 나중에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입구에서 이 네. 장면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들어오는데 딴 네. 세상이 온 것 같았어요. 공기랑 예, 공기도 달랐고 감사합니다.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서 벌써 거기서 힐링이 된 것 같고요. 네. 오늘 그러면은 이쁜 접시 만들어서요. 우리 동영군 여기 이렇게 접시에 이렇게 맛있는 반찬하고 밥도 이렇게 해서 주면은 동영군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동영군 가족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 아버님은 어떤 분이신지. 저의 그 휴대폰이 네. 그 아빠의 그 뭐라 그래 닉네임이라고 네. 하나요? 네. 그거는 조아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게 조아. 조아가 네. 좋은 아빠의 줄임말이거든요. 아, 좋아. 네, 네. 좋은 아빠라고. 이게 그만큼 동인이한테 정말 잘하죠. 세상에 하나밖에 물론 없는 아들이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아빠가 마음이 좀 여린 편이거든요. 아버님.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좋아했죠. 많이. 그리고 동현이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잘 울라 그래요. 저보다 나이가 드니까. 네, 저보다 감정이 더 여려지는 것 같아요. 자꾸 울라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닉네임을 바꾸세요. 캔디. 캔디. 어느덧 그릇이 모양을 잡아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자기를 만드는 유기숙 씨. 도의 체험. 동현 어머니에게 꼭 필요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행복한 시간. 자, 어머니. 이제 네. 저희가 자기를 굽기 전까지 도자기를 빚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네. 몰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그럼 어머니 제 작품에 이름을 붙여주신다면 어떤 이름을? 상실. 아, 상실. 네. 아, 도자기가 안 이쁘게 나와서 사랑했던 나의 마음 속에 작은 꿈 하나만을 남겨두고 아, 그러네요. 예, 상심. 예, 상심으로 풀어봤어요. 우리 선생님. 네. 우리 어머님의 작품에 이름을 붙여주신다면? 저는 감이 나. 네. 생각이 안 나서. 희망. 희망. 네. 우리 어머니는 어떤 이름을 붙여주고 싶으세요? 전 우리 아이가 항상 자신감이 좀 있었으면. 아, 자신감. 네, 좋다는 생각에 자신감이라고. 자신감.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게 다가 아닙니다. 2차 힐링 코스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기대되시죠? 네,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와 함께 2차 힐링 코스를 위해서 출발! 한편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동현이의 집. 열심히 벽지를 붙이고 문과 벽 보수 공사를 하는 봉사단.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완벽한 지불 위에 최선을 다하는 봉사단 벤저스. 네, 여기는 공사가 단일 공사라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정이 여러 공정을 거쳐야 그 작업이 가능해. 마감이 최고 끝에 이제 그 마감이 도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랑닥터는 지금 뭐하는 중일까요? 미리 사온 친환경 페인트. 작업을 시작한 랑닥터. 그녀의 선택은 문 방첨. 이게 아드님이 여기 문을 부수셔가지고 이게 덧댔어요. 그래서 아래랑 위가 지금 색깔이 달라가지고 지금 아래 위로 이게 깨끗하게 컬러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랑 같은 컬러로 하면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집이 좁을수록 색깔을 여러 개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문하고 벽하고 같은 색으로 하면 공간이 훨씬 더 넓고 시원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벽지 컬러랑 문이랑 색깔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래 대표님이 직접 시공을 하시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직접 시공을 하진 않은데 우리 홈닥터에서는 지금 다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저도 오늘 봉사하는 마음으로. 네. 아니 어렸을 때 이제 처음에 자취할 때 그 자취방 벽 색깔이 너무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페인트 싸다 그 구입해다가 제가 직접 다 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네요. 집 곳곳에서 공구 소리가 들리는데요. 저 공구 소리가 대신 전하는 건 바로 봉사단의 열정이겠죠? 아, 오늘 여기 사실 베란다가 없는 줄 알았는데 베란다가 있어가지고 조경을 여기 베란다에다가 하려고요. 그러면 화초를 키우는데 물도 있고 하니까 훨씬 더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조경 대표님한테 베란다 있다고 급히 지금 연락드렸어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어머니. 네.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시죠? 네. 아... 어? 마침 저기 오시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여기 인천 식혜원을 담당하고 있는 윤준식 차장입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에. 네. 자, 어머니. 네. 자, 두 번째 어머니의 힐링 장소를 우리 윤 차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드릴 겁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힐링 장소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가시죠. S 쇼핑몰에서 그녀가 받게 될 힐링 처방을 돕기에 등장한 윤준식 차장. 그가 데려온 곳은 다름 아닌 헤어숍인데요. 넓고 아늑한 공간, 편안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곳에서 그녀는 헤어 관리를 받는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동현이의 껌딱지였던 동현이 엄마. 단 한 번도 혼자 길을 나서서 취미생활을 하고 꾸며본 적도 없지만 오늘은 유기숙 씨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잠시나마 행복한 꿈을 꿔봅니다. 어머니, 미용실 얼마만에 오셨어요? 굉장히 처음인 것 같아요. 제 아이 머리도 제가 잘라주고 너무 오랜만에 와서 되게 얼떨떨한 것 같아요. 거울 보기가 좀 창피스러운 것 같아요. 쑥스럽고 민망함에 거울 보기가 창피하다며 시선을 피하는 동현이 엄마입니다. 기숙 씨는 본격적으로 머리를 다듬기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삐뚤빼뚤 직접 잘랐던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하나씩 떨어집니다. 그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모르는 꽃들이 많네. 이혼안서, 휘소롱. 아, 여기도 있네. 오로라. 문샤인. 아, 너무 향기롭다. 어,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나이는, 네, 어머니. 네. 네. 좀 어울릴만한 예쁜 꽃이 있을까요? 어머니한테 드릴 꽃이요? 네. 저희 지금 준비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네. 이 꽃은 리시엔셔스랑 거베라 같이 들어가 있는 꽃이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희망, 사랑, 요런 아, 네, 의미가 담겨 있어가지고 요 꽃도 괜찮으실 거예요. 어, 너무 예쁘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 잠깐만 이렇게 한번 대보실래요? 아, 제가요? 어, 잘 어울리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뒷말을 잘해요. 네. 아, 이거 너무 예쁘네요. 네. 이거 아주 우리 어머니한테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마침 꽃말도 네, 사랑과 희망 네, 그 뜻이 담겨 있으니까 변신하신 어머니가 이 꽃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여보세요? 랑닥터님?
아유, 닥터님. 저 점심은 드셨어요? 네, 점심 먹었어요. 아,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이제 페인트 끝났어요. 네. 아, 그쪽 전... 상황은 어때요? 아, 여기는요, 지금 첫 번째 힐링 코스 끝났고요. 두 번째 힐링 장소. 그쪽 너무 힐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저도 여기도 용광로예요. 너무 더워요. 장난 아니에요. 네. 자, 우리 이겨내자고요. 네, 네. 이쪽은 걱정하지 네. 마시고 어머니 잘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좀 이따 뵐게요. 네. 네. 거기요. 엄청 힐링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렇게 땀 흘리고 있는데. 어머니. 야. 오, 누구세요? 아, 왜 누구세요? 예, 네, 누구세요? 동현이 어머니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게 변신하셨네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작가님께서도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네, 네. 이렇게 좋으신 분도 네. 만나고 정말 뜻있고 아, 눈물 나도록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 그러세요? 어머니 이렇게 헤어샵에는 얼마 만에 방문하신 거예요? 한 30년 된 것 같아요. 30년. 그래서 어머니 처음 뵀을 때 그 숏커트였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다듬을 시간조차도 없이 바쁘셨구나. 동현이를 위해서 애쓰셨구나 하는 마음에 제가 제작진과 함께 헤어샵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아름답게 변신하셨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네. 어머니와 잘 어울리는 바로 꽃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예쁜 꽃은 처음 네. 받아보는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자, 꽃 이름은요? 네. 리시안셔스. 리시안셔스. 네, 이게 리시안셔스 거베라. 네, 희망과 사랑을. 아, 네. 네, 꽃말에는 희망과 사랑이 있고요. 저 어머니하고 오늘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네. 아, 잘 어울린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아무래도 좀 시간 내셔서 본인을 잘 가꾸셔야지 우리 동현이도 잘 케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네. BTS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네. 나 자신을 사랑하라. Love yourself. 어머니를 사랑을 하셔야지 우리 동현이한테도 그 사랑을 예, 줄 수 있습니다, 어머니. 변화가, 네. 집에 변신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해요. 제가 너무 궁금해요. 네. 빨리 가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변신한 집을 보러 출발!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진짜 고마워. 네. 진짜 천국 만마를 얻은 것 같아. 아, 나 너무 걱정돼. 나 조그만하게 해달라고 했잖아. 예쁘게 많이 갖고 왔어. 아, 이쁘게? 네. 하나도. 오,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꽃이랑 조화랑 생화랑 다 갖고 왔어. 야, 이거 공기정화 식물. 네, 맞죠? 공기정화도 이게... 되고 요새 제일 많이 하는 핫한 몬스테라. 아, 몬스테라, 몬스테라. 네. 어, 이거 그거 같아. 시장에 네. 자판 벌려놓고. 어머, 아유, 아유, 이거 한번 네. 봐요. 어우, 네. 이거 뭐야. 싱싱하고 얘도, 좋구만. 얘도 요새 인기 있는. 네. 네. 고사리과. 아, 고사리과. 네, 너무 예쁘다. 네. 진짜 도움 될 것 같아. 네. 아, 오늘 현장에 와보시니까 여기 분위기 어때요? 아, 열악하네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 네. 열악하죠. 저희가 꼭 도와줘야 될 그런 공간이죠. 네, 네. 오늘 그 조경하실 예정이잖아요. 어떤 네. 컨셉으로 지금 준비해 오셨는지. 요새 조경이 굉장히 핫한데 네. 살아있는 식물이랑 이제 죽어있는 조화랑 같이 초록색으로 그리너리하게 이제 아주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으로 할 건데 포인트가 살아있는 거랑 그 조화랑 같이 하는 게 포인트예요. 기르기가 어려우시니까 네네네. 조화랑 진짜 식물이랑 같이 연출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더 관리도 쉽고 하게 보기도 좋고 관리도 쉽고 그렇게 네. 컨셉을 그린어리하게 네네. 아주 초록초록하게 따뜻하게 공개 잡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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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초록이 사실은 네. 극도의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이 숲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이 세포나 시신경이나 스트레스 지수가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그린하게 여기다 해주시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스트레스가 반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막 현장에서 도배가 막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얼른 지금 여기에 그린그린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동하시죠. 네. 이렇게 두 개, 테이블 야자라고 하는데 이걸 심을 거예요. 근데 없으면 손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니까. 그린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식물이 사람한테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되게 이 집에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에 그냥 주말 밤에 전화를 했어요. 대표님, 이만저만한 사정이 있다. 이렇게 몸이 아픈 아이와 그걸 30년째 케어하시는 부모님인데 대표님이 가지신 재능을 이곳에 좀 나눠주십사 연락을 드렸더니 오늘 대정한 일이 계셨어요. 원래는 돈 버는 일도 마다 하시고 여기로 달려와 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대표님 덕분에. 네. 대표님 때문에 왔어요. 아, 나 감동. 이 자막 좀. 동현이의 집 베란다에 초록 처방을 해주는 두 사람.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진료 끝. 진료 끝. 진료 끝. 와. 아우, 랑닥터님.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지금 보고 싶었어요. 아유, 어떻게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 저 살 좀 빠진 거 맞죠? 2kg 빠진 거 같아요. 제가 진짜 오늘 아침에 우리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네. 땀으로 얼마나 흘렸는지 진짜 아까 화면에 얼굴이 계속 빨갛게 나왔어요. 네. 익어가지고. 아, 근데 오늘 너무 고생한 만큼 네. 큰 성과가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우리 이 닥터님도 네. 너무 외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 저는 고생이기보다는 네. 제가 힐링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마음의 힐링을 제가 어머님을 해드렸는데 대략 제가 받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어머님이 동현이에 대한 사랑을 네.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하는데 눈이 촉촉해지시죠? 네. 한 자리가 비었어요? 한 자리 제가 오늘 또 네. 그린 처방 말고 또 하나의 처방을 준비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와, 궁금하시죠? 뭘까요? 궁금하시죠? 네. 아, 안 알려주고 싶지만 알려드려야 되겠죠? 네. 자, 오늘 제가 좋은 기운을 담은 네. 가운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운이요. 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캘리그라피 회장님이신 네. 유현덕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아, 그 유명한 유현덕 네, 회장님. 네, 네, 네. 정말 어디 계세요,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와, 회장님. 안녕하세요. 너무 멋있으세요. 영화배우 아니세요, 회장님?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모델이시죠, 완전히. 위에 아까 잠깐 네. 올라가셔가지고 집 둘러보셨잖아요. 네네.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엘리베이터 하고 복도를 지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짐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라 좀 많이 산만하고 그랬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직 공사를 하고 계신 중인데 거실 쪽에서 마침 정확하게 남양집이더라고요. 네. 그 남양집에서 오는 그 쏟아져 들어오는 빛이 아, 이 집 굉장히 좋은 따뜻한 기운이 넘친다. 더구나 지금 공사 벽지 도배를 하고 계시는데 기존의 벽지색을 제가 봤습니다. 네, 굉장히 좀 네. 어두운 계열의 벽지였는데 네, 근데 완전 화이트 계열의 벽지를 이렇게 천장부터 발라가신 거 보니까 아주 벽에서 빛이 쏟아져 들어올 정도로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따뜻하고 밝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오늘 어떤 글을 쓸까라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뭐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이 가족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캘리그라피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글씨 쓰는 사람이 예쁘게 쓰는 게 아니고 진심을 다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글씨에 과연 이 동현네 가족한테 무엇을 어떤 의미를 담아주느냐 네, 무엇을 응원하느냐 결국은 그거에 답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유현덕 회장님은 동현이네 가족에게 어떤 글귀를 선물했을까요? 자, 이렇게 오늘 집 처방과 마음 처방까지 다 해드렸는데요.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예, 제가 평생에 걸쳐서 꼭 해주고 싶었던 거였던 거거든요. 네네.
너무너무 좋고요. 네.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랑 박사님은 너무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유, 저보다 오늘 인천시 자원봉사단 분들이 네.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으셨거든요. 네, 그리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군데군데 정말 세심하게 한땀한땀 네. 벽지 상처 난 곳 뜯어내고 정말 네. 좋은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서 앞으로 좋은 네.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도배 장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감동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도 힘들지 네. 않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우리 동현이는 오늘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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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렇게 동현이 바람처럼 어머니의 바람처럼 집이 이렇게 멋지게 바뀌었잖아요. 우리 동현이가 이 멋진 집에서 아름다운 집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네, 앞으로도 꼭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또 네. 하나 당부 말씀은 네. 네. 제가 베란다에 아, 네. 그 그림 네, 축복이 봤어요. 가득한 네. 집으로 됐으면 네. 좋겠다 해서 네. 만들어드렸는데 네. 물을 자주 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네. 한 달에 한두 번씩 네. 그 물도 주시고 그리고 네. 잎사귀는 사실은 매일매일 이렇게 아, 닦아주고 아, 만져주면은 식물한테도 네. 좋고 동현이한테도 그린 처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베란다에 좀 더 자주 나가서 식물하고 접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우리 구호 한번 외치면서 맞춰보도록 할까요? 네. 네. 제가 방방 곳곳 하면은 홈닥터 해주시면 돼요. 네. 방방 곳곳 홈닥터. 공사 후 며칠 뒤 다시 찾은 동현이네 집. 공사가 한참 동안 진행되고 있는 현장. 공사가 드디어 마무리되고 이제 바뀐 집을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집을 찾은 동현이네 가족. 동현아 들어가 보자. 집 많이 바뀌었다 그지? 동현아 신발 신고. 많이 바뀌었네. 너무 환해졌지. 동현이 여기 백지 봐봐. 하얀색으로 바뀌었네. 야분도 많이 있네. 오, 베란다. 베란다 화분 한번 보자. 화분도 이쁘다, 그치? 너무 이쁘게 오늘 오셨네. 동현이 봐, 볼까? 동현이 봐봐. 아,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치? 아, 동현이 많이 바뀌었다, 그치? 여기 봐봐. 오. 너무 깨끗하다, 그치? 많이 바뀌었네. 동현이 여기 봐봐. 깨끗하다, 그치? 너무 좋지? 동현이 기분 어때? 너무 좋지, 그치? 와, 너무 환하다, 그치? 엄마, 아빠 방이 완전 환하네. 너무 뭐라고 해놨어? 우리 가분이야. 우리 가분이. 행복해질 것 같다. 행복해질 것 같지? 행복할 것 같지? 많이 행복하자. 이게 너무 환하고 깨끗하게 바뀌어가지고 우리 집 아닌 줄 알았거든요. 마음의 상처처럼 그렇게 벽에 상처가 많았는데 그게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가 된 것처럼 우리 동네도 치유가 되고 있고 그래서 방도 깨끗하게 우리 집도 깨끗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위기가 지금까지도 좀 침체된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이 집이 바뀐 그 이상으로 우리 가족의 마음도 더 환해지고 더 아름다운 시간들을 갖고 그 무엇보다도 저 가훈처럼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장실도 깔끔하게 변신되었습니다. 변기에 타일까지 깨끗하게 바뀐 화장실. 잘 쉬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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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 곳곳 홈닥터 첫 번째 임무 완료. 집과 사람의 마음까지 치유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제가 이제 1회 촬영하고요. 네.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널리 널리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 아드님이 몸이 불편하세요. 네. 그런데도 노무를 모시고 그 케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마음이 막 따뜻해지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프로그램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다음 시간.
방방 곳곳 홈닥터 두 번째 집. 과연 이 집은 어떻게 바뀔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